뿅!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수비 보험이 내년 23년부터 안 좋아진대요. 매우 안 좋아진다고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수비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수수비 보험인데요. 저 보험왕 크리스마스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날 연락 안 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수술비 보험 보장 축소가 이제는 정말 막바지 막차 타셔야 돼요. 골든타임 딱 5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다음 주 26, 27, 28, 29, 30. 네,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3대 진단금, 후유장애, 아니면 사망보험금, 내년에 인상을 하던가 보장 내용은 없어요. 보장 축소가 된다는 내용은. 하지만 지금 현재 하 이슈는 세 가지죠.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또 하나는 N사 치아보험이 판매 종료, 마지막 하나는 수술비 보험 종수수비가 보장이 축소가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매회 반복적으로 해서 일단 한 질병당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라고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매회랑 연간 1회랑 별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는 그대로 수준이거나 오히려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가입을 하시라는 거죠. 12월 19일 날 일단은 D사의 수수비 보험이 3종에 100만원 이상 초과 시 4종 같은 경우 1000만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H손보 같은 경우는 아직 수수비 보험이 보장이 축소가 되던가 보험료 인상은 없는데요. 일단 단돈 2만원, 3만원 내에 아주 저렴하게 수술비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대장용종 제거 시에 110만원, 위 용종도 110만원, 일단은 용종 폴립 제거 시에는 110만원 보장이 되고 단돈 2만원으로 연계 조건 중환자 시 2번일단만 넣으면 되니까 연계 조건도 적고 그 다음에 최저 보험료도 적고 보장은 생보약관 매회 반복적으로 임시출산 관련한 재앙절기 요식금 치액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D사의 수수비 보험도 아직 경쟁력이 있고요. 질병 수수비는 40세까지 50만원, 거기다가 생보약관 매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종수수비가 연간 1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H손보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저렴하고 물론 질병수수비와 항해수수비가 많이 안 들어가지만 모든 회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종수수비가 가입한도도 그리 나쁘지 않고요. 또 매회 보장이 되고 인수 조건도 매우 좋기 때문에 매 사고당 그 다음에 매번 한 질병 그리고 같은 부위 같은 질병으로 매번 사고에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단돈 2만원 3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 보험왕도 크리스마스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저 보험왕한테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가입도 시켜드리고 나중에 사후 보상 관리도 열심히 해드리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저 보험왕 언제든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 시청자 이기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 보험왕 항상 초심 잃지 않고요. 겸손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사후 보상 관리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